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제가 오늘은요. 편의점에서 젤리들을 다 털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젤리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뭐 마이곰이나 꼬마곰 젤리 뭐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왕꿈트리.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을 다 해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젤리들이 있어서 한번 사서 왔죠. 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 요맘때 딸기 젤리입니다. 복숭아 맛이랑 딸기랑 두 개가 있었는데 왠지 복숭아보다는 조금 더 새콤한 게 땡겨서 딸기 젤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요맘때가 되게 요구르트 맛이잖아요. 그래서 젤리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요구르트 병을 따서 만들었어요. 요구르트 병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요구르트의 그 상큼하고 새콤한 맛보다는 딸기 향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좀 더 강해요. 사실 그 요구르트 맛이 젤리에서 나면은 좀 반감이 있을까봐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젤리인데 생각보단 괜찮은 달짝지근한 맛입니다. 단 것보다 상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별로 안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 거 되게 좋아해서. 자,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먹다가 몇 개만 집어먹고 딱 닫아놓고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요맘때 딸기 젤리였습니다. 풀 망고 젤리 뚜둔. 자, 이거는 어디 거냐? 주식회사 스위트조이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에서 우동에서 선플라자 526 풀피스 포장을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퍼백으로 돼 있고요. 냄새부터 지금 망고향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달짝지근한 망고향, 상큼한 망고향, 엄청난 망고향. 생긴 거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물방울 모양 망고. 이것도 상큼한 맛보다는 달짝지근해요. 그러면서 망고 향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딸기 향이랑 이게 요구르트랑 섞여갖고 조금 느낌이 딸기 맛도 아니고 요구르트 맛도 아니고 그냥 달짝지근한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망고 향이 일단 훅 들어와. 근데 제가 의문점은 보시면은 포장에 이렇게 쿨피스를 해놨는데 또 쿨피스 맛 안 나요. 막 젤리들이 진짜 취향이 안 맞는 거는 막 먹다가 아 뭐야 이러는 거에 꽤 나오는데 얘네 둘은 아직 괜찮았어요. 되게 상큼하면서 적당히 상큼하면서 적당히 달았어요. 얘는 근데 좀 더 달고 괜찮았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모르겠다. 이게 여성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모나 젤리예요. 자, 이거는 어디 거야? 경남제약 겁니다. 경남제약. 진짜 레모나 만든 데서 만들었어요. 진짜 레모나를 안에다 때려 놓고선 녹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젤리를 진짜 레모나 향인데요. 그 비타오백에서 나는 그 비슷한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젤리가 보시면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니까 표정이 되게 막 이 쳐가지고 이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다시. 이게 제일 괜찮은데 이거? 그니까 레모나는 딱 입에다가 한가득 털어놓으면 막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적당히 시게 만들어놨어요. 시큼시큼한 거 못 먹는 남성분들이 먹어도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레모나 젤리. 그리고 역시나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보관도 괜찮고요. 귀여운 레몬돌이가 들어있어요. 네, 정말 귀엽고 맛있는 레몬돌이가 들어있네요. 페테의 폴라포 젤리입니다. 이거는 그 폴라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그거 뚜껑 따먹는 거.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스크류바 젤리를 먹어봤어요. 근데 안에 막 씹으면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는 막 이상한 막 되게 막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 젤리는 다시 안 사 먹어야지 했는데 얘는 이렇게 묽은 젤리 있죠?
그 젤리 마시는 음료수처럼 나오는 그런 느낌의 젤리라서 한번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쭉 올리면은 이게 액체인가? 어? 액체는 아니네.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물은 새 폴라포랑 느낌이 비슷해요. 폴라포도 왜 이렇게 쭉 짜다가 물 막 떨어지잖아요. 녹아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포 맛이랑 똑같아요. 네, 시큼하고 과일 향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폴라포 젤리 괜찮습니다. 그냥 한 입 물고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끝나고, 단점이 있다면 이거를 또 먹으려면 여러 개를 사야 된다는 거?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기도 해요. 왜냐면 폴라포 아이스크림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폴라포 젤리였습니다. 혜택거였어요. 짜잔! 원피스! 물주먹 에이스! 악마의 열매 젤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이글이글 열매 있잖아요. 먹으면은 막 손에서 불 나오고 막 이렇게 팍 하면은 불 빡 나가고. 근데 게레가 이길까? 나루토 걔 누구지? 걔? 사스케가 이길까? 근데 얘는 에이스가 아니네. 사보네, 사보. 에이스가 짱이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 두둥. 하나씩 포장돼 있어. 다른 거는 이렇게 지퍼백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까면 다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함으로써 하나씩 까먹을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 불 나오나? 먹어봅시다. 여러분, 악마의 열매가 오렌지 맛이었나요? 오렌지 맛이 되게 강한데? 망고향이랑 복숭아향을 섞어서 때려넣었는데 왜 오렌지 맛이 나지? 두 개를 섞으면 오렌지 맛이 되나?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오렌지인데? 그냥 무난한 젤리고요. 왜 그 마이구미랑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젤리 같아요. 그 마이구미가 포도향이 날듯 말듯 하면서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느낌입니다. 망고향이랑 복숭아향이 날듯 말듯 하게 나요. 그래서 그게 약하게 나다 보니까 제가 오렌지 맛으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뭔 개소리야! 따란! 외국 젤리의 등장입니다. 외국 젤리 마시멜로우. 이거 어느 나라 거야? 원산지 봅시다. 원산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젤리래요. 바닐라향 마시멜로랍니다. 냄새도 달콤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살이 안 빠진다는 그 마시멜로. 네, 이렇게 색깔 다릅니다. 한번 요거랑 다 색깔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맛은 다 똑같아. 색소다.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식용색소, 적색, 제4. 그냥 마시멜로 맛인데요. 되게 달콤해요, 그냥. 트롤리. 되게 유명한 젤리죠? 무슨 젤리로 유명하냐면은, 그, 지렁이 모양 젤리로 되게 유명한 트롤리 젤리예요. 옥토퍼스. 네. 문어 모양 젤리가 새로 나왔답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 젤리는 하나같이 안 좋게 지퍼백이 하나도 없다. 한 번에 다 먹으라는 건가? 우와. 문어다, 문어. 크라켄 아니야, 크라켄? 크라켄이면 불주먹 에이스가 헛! 문어 모양 트롤리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뒤끝은 시큼해. 역시 트롤리야. 지렁이 모양 젤리보다 살짝 연해요. 살짝 연해. 그러니까 신맛이 연한 게 아니고 젤리 자체가 쫀득쫀득한 것도 얘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한 입에 다 놓지 마세요. 되게 씹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배어서 먹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가운데 거. 이거 괜찮아. 알바니즈 샤베트 곰 모양 구미입니다. 아, 곰 모양 젤리 되게 많잖아요. 하리보도 있지, 꼬마곰 젤리도 있지.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어? 이거 별로 내가 좋아하는 회 아닌데. 하나, 둘, 셋. 되게 얼룩곰이에요. 얼룩달룩하게 만들어놨는데 되게 지금 방금 제가 열자마자 확 하고 냄새를 맡은 거는 좀 요구르트 맛이 되게 많이 가미된 젤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냄새만으로는 한번 그렇다. 요구르트가 많이 섞였습니다. 라임 향이래요. 이게 연두색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다. 100%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거 저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요구르트 맛 젤리를 정말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요구르트 향이 스타버스트 플레이버 듀오스라는 젤리입니다. 자,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역시 알록달록하니 막 과일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과일 향 젤리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빨간색. 이건 빨간색인데 또 얘랑은 다른 빨간색이에요. 와, 식용색소 얼마나 때려넣길래. 수박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수박 맛으로 보이는데 생긴 게 뭐지? 이게 수박 맛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되게 섞여서 나서 무슨 맛인지 모르는 과일 맛인데 상큼하긴 상큼하고 과일 향 같긴 같고 모르겠어요. 겉에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젤리고 이 안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어요. 안에는 액체 같은 게 나와요. 역시나 두 번째 것도 무슨 과일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과일 맛이에요. 마지막 건 알겠다. 체리. 그냥 과일 맛이 엄청나게 막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체리 맛 젤리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리 맛 말고는 다른 맛들의 젤리는 맛이 조금 섞여서 나는 느낌이라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리 맛은 괜찮아요. 대망의 마지막 젤리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띵. 하리보. 하리보는 사실 콜라 젤리랑 곰 젤리를 많이 먹는데 이것도 새로워 보여서 사왔어요. 트로피 프루티 따다. 열대 과일 맛으로 만들었나봐요. 열대 지방에서 사는 이런 새도 한 마리 이렇게 딱 있고 파인애플, 바나나, 바네나, 오렌지, 야자수 모양. 와, 트로피카나 신경 많이 썼네요. 디자인부터 센스가 일단 있습니다. 디자인 할게요. 자, 무슨 맛일지. 야자수 맛은 아니겠지? 멜론인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게 젤리가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보다는 안에서 막 과자랑 젤리의 중간 정도? 좀 바삭바삭한 건지 이게 뭐 젤리인지 모르겠어요. 부채 활명수 아니야? 얘는 상큼하다. 얘 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모양이고 파인애플 맛이었으면 좋겠다. 파인애플 맛이고요. 보시면은 단면 보이시죠? 겉에는 딱딱해요. 젤리빈이랑 똑같아. 젤리빈 먹으면은 왜 겉에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안에가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것도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는 포도 아니야? 그레이프? 포도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도가 아니다. 뭔지 모를 열대과일 맛이에요. 되게 열대과일스럽게 잘 만들어놨다. 근데 되게 컨셉 좋아요. 바나나. 되게 컨셉을 잘 살린 젤리인 것 같아요. 하리보. 과일 향을 그대로 살렸어요. 과일의 그 느낌이나 향이 고스란히 나요. 그러면서 젤리의 재밌는 식감까지 다 살렸어요. 독일에서 만든 하리보의 트로피 후르티 젤리였습니다. 잠깐 하나 남겼네. 보라색. 꽃냄새가 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막 굳이 어디 막 해외 직구 막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편의점에 워낙 많은 브랜드들의 젤리들이 해외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젤리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그냥 편의점에 가서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젤리가 있는 거에 놀랐습니다. 저 조그만 편의점에서. 네, 오늘은 이렇게 10가지의 젤리들을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였습니다. 안녕!